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토끼가 오늘도 신나게 놀아보자. 오늘도 시작이구나. 어제 우리 칼싸움 놀이를 했으니까 그럼 오늘은 평화롭게 인형놀이가 아니라 사격놀이를 하도록 하자! 빵야! 총이네. 아프다. 언제 끝나려나? 아, 힘들다. 토끼가 너도 힘들지? 그래. 이제 날씨도 좋은데 이제 사격놀이는 그만하고 내가 목욕시켜줄게! 간다! 간다! 슝! 어때? 어때? 토끼가 시원하지? 시원하지? 완전 상쾌하지? 오늘은 언제쯤 꺼내주려나? 토끼가 토끼가 이제 목욕 다 했지? 이제 시원하지? 완전 상쾌하지? 완전 깨끗해졌지? 근데 토끼가 많이 젖었다 너. 그러면 내가 옥상에 가서 내가 말려줄게, 알았지? 토끼가 토끼가 옥상에 올라오니까 되게 상쾌하고 좋지? 그러면 내가 이제부터 너를 좀 더 빠르게 말리기 위해서 너를 여기서 떨어뜨릴 거야, 알겠지? 자, 마음 단단히 준비하고 셋, 둘, 하나, 간다! 슝! 진짜 저 우르르한 애 진짜 죽여버리고 싶다, 진짜로. 아유! 아유, 미호 엄마 아니여! 아이, 책임 아주머니! 무슨 일이에요? 아유, 오랜만이요. 아유, 오랜만이요. 오랜만이네, 아줌마는 뭐 여전히 피부가 고와요? 그걸 타고났지, 뭐. 근데 미호 엄마. 예. 그 자식이 두 명이면 그 장난감도 많을 거 아니요. 아예 우리 봄사구 요루가 완전 그냥 뭐 집에다가 장난감 피라미드를 쌓아놨지. 아이 그 우리 친척 그 아이 중에 장난감이 없어서 못 넣는 애가 있어. 한번 놀러 가도 돼? 아이 그럼요. 안 그래도 막 안 가지고 노는 장난감도 얼마나 많은데 왜 놀러오라 하세요. 아유 좋아. 아유 좋아하겠네. 룰루랄랄라 룰루랄랄라. 아 오늘 또 퇴근했는데 기분이 정말 좋다. 왜냐하면은 내일은 주말이기 때문이지. 허허허허. 내일은 출근 안 한다. 내일은 출근 안 한다. 아, 오호, 아, 여보, 나 내일 나 내일 출근하네. 아, 축하해. 내일은 비리비리. 주말이기 때문이지. 삐리삐리, 삐리삐리. 아, 애들아, 장난감 가지고 놀고 있는 거야? 삐리삐리. 나는 로봇이다. 야, 요루야! 왜 토끼인데 왜 이렇게 찢어졌어? 아, 내가 아까 그 토끼 인형 젖어가지고 말려주려고 옥상에서 떨어뜨렸어. 아, 같이 놀았구나, 신나게. 재밌게 놀았어. 이번에는 한 일주일은 가겠다, 그치? 토끼 인형 계속 바꿔줘야 되는데, 그치? 아, 이제 한 이틀? 이틀밖에 안 남은 것 같아. 아, 그래. 아, 여보! 예. 근데 애들이 요즘 장난감 가지고 놀긴 해? 아유 가지고 노는 것도 있고 안 가지고 노는 것도 산더미인처럼 많지 아주 그냥. 잠깐 여보 따라와봐. 잠깐만. 나는 우주인이다 비립. 아니 여보. 여보 어딨어? 애들 방에 있지. 여보. 왜요? 아니 애들 방에 안 가지고도 장난감 이렇게나 많아. 알고 있죠. 여보가 다 사준 거지 뭐 나한테 그래요. 아유 그래 이거 나
다른 사람도 줘야 되나? 아유 모르겠네. 그지 않아도 여보. 안 그래도 뭐 태기네 아주머니네 뭐 조카였나 뭐였나 하여튼 걔가 어린애인데 걔도 뭐 장난감이 없다 그래가지고 걔도 우리 집에 놀러와서 이제 장난감 가지고 놀고 싶다 하는데 여튼 장난감 걔한테 주도록 해요. 그럼 안 씁니다. 아 그러면 태기네 아줌마 조카가 내 우리 집에 놀러와서 장난감 가지고 노는 거야? 아이 그치 아이 잘됐네. 그러면 내 그 태기네 아줌마 조카한테 몇 개 지어주자고 갈 때. 아이 그래요 어차피 애들 이거 많아봤자 쓸모도 없어. 그러자 아 애들아. 아 내일 태기네 아줌마 조카가 와가지고 내일 니네 장난감 가지고 노는데. 아, 네? 안되는데 상관없지? 싫어. 아니 몇 개 줄 거야. 그리고 장난감이 몇 개 없어가지고. 아 싫어. 아 니네 방에 장난감 엄청 많잖아. 맞아. 별로 없거든. 그래 그러면 우리 방에 있는 거 장난감 다 쓰게 해. 요로 것만. 아 왜? 아 오빠 거만 쓰라요. 오빠 거만. 아 그럼 요루야 응? 그러면은 내일 태기네 조카 오면은 어차피 토끼 인형 내가 또 사줄 거잖아. 토끼 인형만 주자. 어때? 안 돼. 아직 쓰고 있단 말이야. 에이 내가 새 거 하나 다 줄게. 이 토끼 인형은 조카 주자. 알았지? 글쎄. 알겠어. 로보티야. 잘 자. 토끼이 잘 자? 아 맞다 토끼야. 있잖아 내일 그 태끼네 아줌마 그 조카가 오는데 그 조카한테 너를 줄 거야. 그동안 고마웠어. 잘 자. 그동안 나를 그렇게 괴롭혀놓고 이제 와서 다른 사람한테 넘긴다고? 절대 가만 안 둬! 요르르, 너네 가족들은 장난감 인형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어. 너네들도 똑같이 만들어줄 거야! 여보. 왜요? 내 몸이 뭔가 작아진 기분 아니야? 어 뭐야? 어 나도 그런 기분인데. 왜 이렇게 집이 어 뭐야? 집이 왜 이렇게 커 보이지? 어머 내 침대가 내 어깨 선까지 닿아요. 뭐야 이거 뭐니? 어이? 어이 뭐야 왜 그래? 아니. 계단 너무 높아. 애들아. 아유. 아니. 아니 애들도 왜 이렇게 작아졌지? 뭐야? 엄마 아빠 왜 이렇게 뭐야? 왜 나랑 키가 똑같아? 뭐야? 엄마 아빠 작아졌당. 엄마 아빠 짱짱당. 잠깐만 우리가 인형만 해. 어? 이거 봐봐 토끼 인형만 하다니까. 아니 왜 그런 거야?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지? 어휴 우리가 그러면 인형이 된 건가? 어? 미엄마! 미엄마 아무도 없어요? 어? 아무도 없나 본데? 탱남아! 너 먼저 들어가 있어라! 미엄마! 미엄마! 여보! 어? 아니 이 시간에 올 사람이 있어? 아니 그 있잖아 태기네 아주머니랑 그 조카! 아 큰일 났네. 이거 우리 모습을 보면 많이 놀랄 텐데. 아 안 되겠다. 야 얘들아! 어떡하지? 응. 이 인형인 척하고 가만히 있어. 알았지? 알겠어. 가만히 있어야 돼. 탱남이 왔어요. 장난감 개많아. 에이 뭘 가지고 놀지? 에이 이 아저씨 너무 못생겼어. 아, 이 아줌만 너무 아줌만데. 아이, 난 토끼는 싫어. 얘는 왜 침을 흘리지? 이 여자애가 좋겠다. 가지고 놀아야지. 가지고 놀아야지. 얘 이따 일로 끌고 와야지. 자, 이리로 와봐. 됐다. 자, 이제 뭐 하고 놀지? 일단은 나 그게 좋아.
아, 얼굴에 침 뱉기. 아, 진짜 이게 뭐야? 더러워. 아빠 진짜 이대로 가만히 있어야 돼? 요리야, 지금 어쩔 수 없어. 인형인 척을 해야 돼.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이제 뭐 하고 있지? 아, 얘 머리가 너무 헝클어져 있다. 이 도끼 빗으로 머리 빗어줘야겠다. 야, 아, 너무 아프잖아. 아, 똥 맞았잖아. 인형아, 너도 똥 맞았지? 나 같이 화장실에서 똥 싸러 가자. 자, 다 들어왔다. 이제 가자, 인형아. 너도 화장실 가고 싶지? 응, 따라와. 야, 자, 올라가. 아. 똥 싸야지, 똥. 자. 예, 시원하지. 아이, 뭐야? 아, 얘가 똥 쌌더니 이게 너무 더러운데. 씻겨줘야겠다. 자, 일로 와. 자, 히히히, 시원하지? 토끼가 이런 기분이었겠구나. 미안해, 토끼가. 아, 여보. 네. 아니, 일단 인형 인척은 했긴 했는데 도대체 왜 우리가 인형이 된 거지? 아니,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나도. 야, 봄수야. 난 인형이다. 야, 근데 아까 그 택남인가? 제가 인형을 막 괴롭히더라고. 어? 맞아. 요루루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안 돼! 우리 딸! 일단은 우리 몰래 내려가서 요루루를 도와줘야겠어. 빨리. 난 인형이다. 아니야. 야, 빨리 구하러 가자. 이 장난감 활로! 어? 구해주러 가자! 좋았어! 야, 절대 들키면 안 돼. 우리가 사람인 거 알았지? 알았어. 야, 여기 몰래 와. 헤헤, 씻겨주자. 요루루를 괴롭히고 있는 것 같아. 안 돼, 우리 요리를! 여보, 어떻게 봐요? 일단 들어가서 바로 인형인 척 하는 거야, 알았지? 첨벙. 느낌이 쎄한데? 인형들이 여기 왜 있지? 얘들 못생겼어. 네가 좋아. 지금이다! 아니, 인형을 마셨어! 됐다! 됐어! 아니, 여보가 마지막 어떡해! 아니야! 요리야, 괜찮니? 괜찮은데? 뭐야? 아니, 도대체! 야,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래요, 제가? 막 여기서 똥 싸라고 하고 막 더럽다고 막 저기 물에 빠뜨려서 못 나오게 했어. 뭐라고? 아니, 누가 인형을 그렇게 가지고 놀지? 아유, 진짜 이거 이상한 애네. 인형을 누가 그렇게 나쁘게 쓰냐고? 너네가 그렇게 썼잖아. 뭐야 이거? 뭐야? 고자 인형 나타났어. 토끼 인형이 말을 한다! 뭐야! 토끼 되는 거야! 뭐야! 토끼 인형이 왜 말을 하지? 그건 알 거 없고, 너네가 나를 괴롭혔으니 나도 너를 절대로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지 않을 거야. 뭐, 네가 이렇게 만든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었어. 안 돼! 돌려줘, 우리! 빨리 돌려줘! 게임해야 된다고! 빨리 돌려줘! 절대 싫어. 너네는 나를 함부로 괴롭히는 걸로도 모자라서 나를 다른 사람한테 넘기려고 했어. 절대로 사랑으로 돌려주지 않을 거야. 요루루 간 거잖아. 요루루만 죽여. 우리 돌려주고. 아니야, 범죄 가만히 있어봐. 너네한테도 책임이 있어. 네가 좀 오래되고 낡아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주려고 했는데 절대 그러지 않을게. 맞아, 잘 빨아줄게. 맞아.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 그럼 이제 절대 다른 사람한테 주지 않을게. 미안해. 알았어. 그렇게까지 반성한다면 원래대로 돌려주도록 할게.
요리야 빨리 미안하다고 해. 요리야 빨리 가서. 토끼가 미안해. 앞을 안 그랬겠어요. 미안해. 맞아 맞아. 요로가 요로가 잘못됐어. 미안해. 맞아. 이제 우리 사람을 돌려줄 거지? 알겠어. 어! 어 내 몸이! 어! 어! 돌아왔어! 어 돌아왔어! 어 사람으로 돌아왔다! 어휴! 어 아빠! 어! 나는 좀 덜 돌아온 것 같아. 야 너 왜 이렇게 너 발목이 잘렸어! 나는 좀 덜 돌아온 것 같아 아빠! 날 버려두고 가! 아니 어쨌든 우리가 사람으로 돌아왔다니까! 어휴! 띠이가 우리 이렇게 맞는 거였구나. 어? 우리가 되게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겠어. 그러게 말이야. 어? 야 택남아! 택남이! 택남이 일어나! 아! 아 왜 장난감들이 커졌지? 아이 장난감이 커졌다니. 우리는 아 그 이름은 가족이야. 맞아 맞아. 사람이라고 사람. 맞아. 아 그리고 맞다. 그 이모가 여기 오면은 그 장난감 좀 냈는데요. 장난감 주세요. 안 돼! 절대 안 돼! 안 돼! 아 택남아 정말 미안하지만 어? 그 장난감을 줄 수 없어. 아 왜요? 그 저 우리 집에 있는 장난감들은 추억이 깃든 물건이라서 함부로 줄 순 없어. 근데 가지고 놀게 해줄게. 아 준다고 했는데 미안해 택남아. 미안해 미안해 아줌마 미안해. 아저씨가 나중에 하나 사줄게. 에 저 택남이도 나중에 장난감 새로 사면은 절대 막 가지고 놀고 막 소중하게 안돼 하면 안돼 알았지? 나